저에겐 아주 귀여운 연하남이 있어요. 연하는 처음인데 아주 그냥 모든 면이 귀여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 오늘 막둥이 누나 매력있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아, 이런 말도 몰라? 누나 보고 싶다고. 유행어도 모르고 진짜 직업 매력있다. 뭐? 직업? 뭐 매력도? 그건 또 뭐 보고 싶다는 거야? 직업? 아, 킹받네. 킹받네가 진짜 뭐야? 이건 꿀밤 때리고 싶다는 뜻인데? 어? 아, 진짜? 배고파. 오늘 뭐 먹을까? 비도 오니까 막걸리에 파전 먹으면. 무야호. 무야호. 그래, 막걸리에 파전 먹으러 가자. 아, 화려한 군침 나를 싹 감싸네. 아, 웃기고 있네,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 남친이 제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급식체를 써요. 제가 못 알아듣거나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하면 요새 유행어라면서 누나랑 세대 차이 난대요. 얘가 28살이라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가끔 좀 깹니다. 남친 말투 고치게 할 방법 없을까요? 야, 미안해. 이제 다시 한번 들어봐.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 너 외국어야 뭐야. 야, 다시 한번 들어봐. 요즘 이제 애들이 쓰는 말인데요. 뭘 누가 어디서 써? 본 적이 없는데 뭘 어디서 써? 아니 뭐 킹받네 이런 거 가끔. 킹받는다. 어. 킹을 받아? 왕을 받는다야? 아, 그냥 아, 핸드폰 좀 넣으세요, 촬영 중에. 아, 아 너무 자랑하고 싶으셔서 어. 지금 이렇게. 아니, 왜 핸드폰 왜? 너 갖고 싶어서 그러니? 아, 그게 아니라 어? 촬영. 갖고 싶니? 아, 그게 아니라 어. 촬영이야. 그니까 사실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을 담고 싶어 하는 건 어쩌지? 아.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 이해는 하는데, 아. 요건 내가 여기다 딱 올려놓을게. 어. 계속 부러워해라, 너.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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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달아, 달아. 뭐뭐 마렵다는 쓰지 않아? 오줌 마렵다라고 그러지. 똥 마렵다, 오줌 마렵다. 요새는 막. 너무 동감 가는 말이 있으려면 공연 마렵다. 어? 공연 마렵다. 공연 마렵다? 쇼핑 마렵다. 쇼핑 마렵다?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복세 편살 뭔지 아시죠? 복세 편살. 원석이 형도 모르지? 나무 관세음보살 밖에 모르지. 나도 그건 알아.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당당당당. 나랑 잘 통하네. 나는 최근에 들은 것 중에 경악스러웠던 게 쌉가능. 쌉가능. 그렇지. 나가서 쌉 파서블이라고. 맞아, 파서블, 파서블. 근데 나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매운 닭발이 온 거야. 어, 오빠 이거 매운데 먹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 나 매운 거 잘 먹어. 그랬더니 아, 틀딱이누! 갑자기 이러는 거야. 틀딱? 틀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 틀딱이 뭐야? 그랬더니 틀에 갇혀져 있다 뭐 이런 거. 틀을 감싸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구나. 틀니를 딱딱거린다는 소리를 내서 늙은 사람들을 놀릴 때 아~ 이제 틀딱이라는데 근데 어쨌든 안 좋은 말이잖아. 뭐예요, 뭐지? 틀딱이 내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 틀딱은 TV를 틀면 딱딱 나오는 사람이 틀딱이구나로 알았어. 야, 그럼 뭐라 그래야 돼? 그랬더니 아, 닭발 쌉가능이지! 이렇게 해야 된대. 쌉가능? 쌉가능.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아, 얘네랑은 나는 소통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 뜻을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 쓰게 될 수도 있잖아.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하죠. 인사도 맨날 쿨제 어서 오고 이렇게 해야 돼. 어? 그것도 인사를. 뭐야? 대체로의 요즘 유행어도 한 90% 내가 볼 때 게임에서 온 건데 내가 게임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딘딘이가 채팅창 나타나. 어, 딘딘 어서 오고 그냥 그쪽 어... 인사하는 그 아저씨들 어서 오고 그치 그치 옛날 사람들이 쓰던 말투가 요새 유행어에 섞여 있기도 해요. 저, 죄송한데 이해가 하나도 안 가시죠? 어, 나는 여기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 자리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짜증나.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유행을 먼저 해야지. 먼저 써야지. 내가 먼저 시도를 하는 거야. 운하전. 어, 운하전. 아, 운하전 안습이잖아. 이건 와. 알잖아, 다들. 뭔지 알지? 운하전은 몰라요. 완전. 완전. 그게 왜 운하전이에요? 왜냐면 채팅으로 빨리 치다 보면 오타가 그렇게 나. 운하전. 그래서 내가 X나게 트렌드 한 거지. 멋있잖아. 오! 자, 이게 유행을 선도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겨드랑이를 이렇게 오픈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자, 나는 그냥 난 스타일이 이래. 어. 그러면 애들 따라 입지. 내가 먼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곧 봐봐, 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지. 요거 다 그렇게 입고 다녀. 어쩔 수 없잖아. 간지 나잖아. 와, 이거 트루 릴리전 알아? 느낌 나지? 디안 봐봐. 진짜 패션 아니, 나오잖아. 근데, 야. 주머니가 너무 커요. 시계도 어 뭐야 시계 뭐야 또 돌체 시계 아니 아, 자꾸 흔들어 이거를 시계 보여주면 시계 보여주면서 또 뭐가 보이냐 요 근육 보이지 아니. 미쳤지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다 쿨제이만 따라하겠다 이거야. 나 진짜 답답하겠네요. 저희 패션 보고 있으면. 나는 진짜. 조금 난 솔직히 여기 지금 껴서 있는 게 좀 답답하지. 아, 진짜 여기 섞여 있는 모습이 내가 어떻게 나올까 나 걱정되는 거야. 그나마 누가 제일 좀 괜찮네. 청청했는데. 누가 제일 힙해요? 아 이거 진짜 다.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아 진짜로 나 어떡하냐. 나 요런 느낌은 나 나쁘지 않아요. 청청은 나쁘지 않은데 난 이 바지 이게 조금 문제야. 왜 나는 이왕이면 부츠컷이 좋아. 아 이렇게 해야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통이 여기서부터 달라붙어서 끝에 밑에까지 퍼져야 다리가 길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아직 모르는 거야. 옷을 잘 모르는 거야. 엉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느낌 있잖아. 뭔지 알지? 바로 그냥 내 여친은 기른지라고 있어. 걔가 깔싸마다 폰에 지대로 난다 연락 핵종 핵장 뭐 간지 와방 이런 거를 계속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와방 진짜 오랜만이다. 와방. 트렌드를 아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게 너무 섹시하더라고. 내가 바로 꽂혀버렸지. 네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 아들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딱 걸어받아가지고 야 아니 그러니까 유행어를 쓰는 거를 섹시하게 또 받아들이신다라는 거네. 와방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 한자 1인가 2 하면은 엄지 모양 한자가 나와. 아 와방 이렇게. 기억나. 내가 좀 썼었어. 잠깐 철 한자 구슬라 그랬어. 그게 뭐야? 철 쓰고 한자으로 구를 누르면 볼록할 철. 요 모양이 나오는 거 요거 뭐야? 뭔지 알지? 알죠. 대화가 되네 또. 알지. 욕적으로 가니까 대화가 돼. 알지. 버디 했냐? 있긴 있었어요. 아이디 뭐였어?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전 게임 할 때 아이디가 약간 정세훈 굿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아 진짜? 자존감 쩐다 진짜. 나는 버디 아이디 뽀대 간지 작살하고 끝에 TM 붙어. 아 TM 붙어야지. TM 뭐야? TM 몰라요? 아하 트레이드마크 뭐해. 아 트레이드마크? 위쪽에다가 살짝 요 위에다가 TM을 해서 딱 붙여줘야 돼. 아니면은 앞에 주 뭐 이촌동 망치 뭐 이런 거. 오케이. 너 지금부터 X동생. 나 아까도 욕한 거 치소. 통하네 통해 말이. 아니 날씨가 약간 불편하신가 봐요. 계속 옆에 있는 자꾸 여기를 자꾸 땡겨 괜찮으시죠? 안 불편하고 하나도 안 불편하고 요거는 내가 옷이 상하지 않게끔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 옷에 테를 맞춰주려고 하는 거야. 불편한 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아니에요 손 받지마. 왜? 아니 동생 돼야 되나? 싸이월드도 기억이 나죠? 또. 아 싸이월드 추억이었지. 격렬하게 하고 약간 방문자 쓸 조금 집착하기도 했었고 그게 뭐라고 항상 막 뭐라고? 투데이 많은 날 지금 팔로워 많은 거랑 같은 거잖아. 쿨제이 토탈 몇이에요? 나는 투맵이야 투맵남. 아 진짜? 어 그러면 혹시 설우석 씨라고 아세요? 알지. 걔는 나랑 투맵남 거의 경쟁하는 애니까. 걔는 나, 걔는 좀 애가 얼굴이 반반하잖아. 근데 얘가 나한테 시기질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내가 좀 더 높아. 토탈이 내가 높아. 사진 항상 세피아 톤으로 올리시더라고. 나 웬만하면 흑백 느낌 나야 돼. 간지가 딱 나야 되잖아. 그리고 카메라 절대 안 봐. 그리고 웬만하면 파파라치 건. 아우 보여줘야 되겠다. 와 그러니까. 진짜 파파라치 컷의 기본이 뭐냐면 그냥 가다가 자연스러워야 돼. 이거 절대 막 꾸민 듯 하면 안 돼. 가다가 그냥 이렇게 요 자세 잡아줘야 돼. 그래야 사진 찍을 수 있어. 발 하나 들어줘야 돼 이렇게. 앞으로 가는 느낌. 무게중심 어디야? 앞이지. 요렇게 잠깐 떼어줘야 돼. 잠깐 여기서 가다가 딱 떼어줘야 돼. 요 정도 그러면 넘어가. 그렇지. 그럼 사진 다 찍힌다고. 진짜 여기서 꿀팁 하나 얻었다. 그게 진짜로 움직이는 걸 찍은 게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이거는 진짜 꿀팁 하나 준 거다. 찰나에 딱 찍혀버리는 거야. 그 느낌인지 알지? 싸이월드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애 중에 장근석이라고 있어. 제가 간지나는 사진들이 진짜 많이 올려. 걔는 감성을 아는 애야. 와인병 하나 들고 외국 나가 사진 찍잖아. 맞아. 그런 거 보면서 아 얘는 확실히 느낌 있는 애다. 그런 생각 딱 하고 얼마 전에 나 채연 누나하고 눈물 셀카 봤거든? 나 그거 보고 같이 울었어. 얼마 전에? 나 그거 보면서 눈물 잔뜩 흘렸다. 감성이 마음속에 딱 박히는 거야. 근데 그게 글자도 제대로 쓴 게 아니라 막 그렇지. 나 알 막 그렇게 써줘야 돼. 싸이월드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자세지 그게. BGM은 지금 뭐예요? 소식이라고 니오 거 있어. 이왕이면 외국 걸로 하는 게 좀 느낌이 있잖아.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so thin, so far of him. Because of you, I never take the problem.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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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따라다다다다다. 이런 거. 막둥이 얘기로 돌아와야 돼. 그래. 이게 지금 우리 급식체를 너무 많이. 급식체 많이 쓰는 연하 남친의 문제잖아. 유행어도 그냥 툭툭 섞어서 쓰면 난 그렇게 거북어 먹고 재미있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좋아하는 노래 가사들 보면은 옛사랑 내가 이문세 옛사랑 그쵸?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안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이거를 만약에 사랑 솔까 노잼 내 안에 고독 흘러넘칠까 넘칠각. 넘칠각. 진짜 너무 듣기 싫겠다. 괜찮아. 너무 싫어. 나중에 후대에 봤을 때 이게 무슨 감정을 얘기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 사랑 솔까 노잼. 내 안에 고독 넘칠각. 막 이러면. 오랫동안 어떤 감정이 보존되는 것은 글이야. 그러려면은 우리가 최대한 남기고 싶은 말들은 무조건 표준어로. 그래. 그러니까 깊은 감정을 표준어를 많이 써야 되는 것과도 같아. 진짜 그렇다. 되게 똑똑하다.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나 뭐 이런 거에 또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거기서도 쓸 수 있는지. 거기서 쓰는 건 진짜 쉽지 않는 거거든. 아,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약간 심각한 거고. 거기서는 그래도 가릴 줄 알면 이성은 살아 있는 거지. 막둥이가 그냥 좀 공부를 해서 좀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그냥 재밌잖아 배우는 거. 오늘 많이 배웠어. 좀 몇 개 해봐봐요. 어?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약간 드는 생각이 갑자기 이럴 리는 없고 막둥이를 만날 때부터 아마 좀 썼을 것 같아. 이런 말투를. 그치, 이 정도면. 근데 그때는 이제 아 재밌어, 웃기다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둥이의 마음이 좀 변한 게 아닐까. 얘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걔보다 더 써야지. 더 써. 많이. 걔보다 더 많이 써. 오나전 지대 완전 안쓰빠. 그냥 얘기 나올 때마다 써. 그냥 뭐 그러면 걔가 느낄 거야. 이게 분명히 너무 지나친 데라는 생각이 들어. 그치 그치. 악플 작전이야. 머리통 팍 때려버리라고. 이게 딱 와버린다. 와 진짜. 몸을 탁 치게 된다. 간지 지대로다. 진짜 멋있다. 간지 나잖아. 뽀대 나지.